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부가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 뉴스 기자회견한 거 4대강에 대해서 그 부분 이야기하다가 1부가 끝났고요. 이제 2부가 시작이 됐는데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비가 많이 내릴 때 댐에 가두어져 있던 물을 방류를 해서 빗물과 댐의 물이 같이 겹쳐져서 많은 비가 물이 마을로 내려가서 마을에 있던 그 집이 잠겼다. 그냥 제 설명입니다. 이건 뻔히 이건 상식이에요. 누가 봐도 조금만 신경 쓰고 그 영상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댐을 열지 않았다. 그러면 비만 오고 빗물만 내려갔으니까 마을이 잠길 일이 없죠. 그런데 댐을 왜 열었느냐? 강물이 꽉 찼으니까, 꽉 찼으니까 비우려고 그때 비운 거예요. 막 비가 내리니까 야꽉 찼다 꽉 찼다 야 저거 수문 열어 한 거예요. 타이밍을 못 맞춘 거예요. 타이밍을 어떻게 맞추었어야 되느냐? 비가 오기 전에 강물을 비워놨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45일 이상 비가 내릴 때는 수문을 무조건 다 열어놨어야 돼요. 왜 인간이 쓸데없이 흐르는 물을 가두려고 합니까? 예? 그리고 가뭄이 들어서 농사 짓기가 힘들다 해도 그냥 동네에 있는 조그만 뭐 웅덩이, 옛날 시골 말로는 포강이라고 해서 포강, 포, 웅덩이 같이 저수지 그런 것만 조금씩만 만들어 놔도 거기에서 충분히 끌어다가 쓰고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는데 너무 큰 돈을 들이고 너무 큰 공사를 했어요. 그 보까지는 그냥 제 생각으로는 필요가 없었다. 왜? 그때 그 보를 만드느라고 4대강 보를 만드느라고 엄청난 나라에 돈을 갖다가 쏟아 부었거든요. 그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단순합니다. 아니, 자연적으로 흐르는 강물을 왜 막으려고 하냐 이거야. 흘러가게 내비두지. 그리고 비가 안 내려서 가뭄이 들었어. 흘러갔어. 그럼 강물이 좀 부족했어. 그래도 완전히 뭐 아프리카처럼 바짝 마르지 않거든요. 그러면 경운기 딸따리 같은 거 갖다가 물 대서 얼마든지 농사 줬습니다. 4대강 없을 때는 농사 못 줬습니까? 예? 농사 다 줬어요. 그리고 4대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서도 쌀이 남아 돌았어. 쌀이 남아 돌아갖고 국민들이 다 먹지도 못해가지고 북한으로 보내고 다른 나라로도 보내고 남아 돌았어요. 전부미, 예? 아주 그냥 군축 뭐 전쟁 났을 때를 대비해서 전부미도 풀어서 주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쌀이 남아 돌았어요. 농사 못 져가지고 쌀이 뭐 북한 마냥 쌀 없어 갖고 뭐 먹고 살기 힘들고 굶어 죽고 그런 세상이 아니었는데 왜그 많은 돈을 들여서 4대강을 설치를 했느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뭐하러 만드는 거야? 헛질하는 거지. 예? 그거는 가뭄 들었을 때를 대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가뭄들을 들기 전에 강물을 모아놨다가 끌어다 쓰려고. 결론은 간단합니다. 그거 쓰려고. 근데 그렇게까지 필요한 물이 없어. 필요한 물이 필요가 없어요. 물이 그렇게. 지금 봐요. 2020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물 난리가 났잖아요. 물이 너무 풍년이야. 풍년. 물이 지긋지긋할 정도로 물이 많아. 물이 너무 많이 하늘에서 뿌려져가지고요. 과일이고 뭐 벼가 잠기고 배추도 뭐 그렇고 다 그냥 농산물이 작살나서 앞으로 물가가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물에 잠기지도 않던 전라도의 화개장터까지 잠기고 뭐 그래. 예? 그러면은 비가 많이 와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잠길 곳은 잠겼겠지만 마을이 수장된 곳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마을이 잠긴 곳은 그 위쪽에서 수문을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빗물과 댐에서 흘러내려오는 많은 양의 물과 합쳐져서 그 마을을 싹 그냥 싹쓸이한 거예요. 댐 시설을 잘못 이용했다. 저는 그 말입니다. 잘 이용하려면 이렇게 비가 내릴 때에는 24시간 비상 대기를 했어야 돼요. 비상 대기. 그리고 뉴스에 보니까 뭐 마을 이장이 뭐그 방송도 안 했다대. 예? 저쪽 어디요? 어디 쪽? 전라도 쪽인지 어딘지 마을 그 수장이 되는데, 예? 마을 이장님이 방송도 안 했대요. 마이크 놨다 뭐해? 방송을 해야지. 예? 위에서 댐을 풀었으니 예? 물난리가 날것 같으니 예?
집에 있는 귀중품은 다 챙겨 가지고 높은 지대로 올라가시고 피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송을 해야 되는데 자빠져서 주무셨어. 어? 그 이장님도 자빠져서 주무셨고, 그리고 수문을 열을 때는 예? 미리 전화를 해서 연락을 해줘야 되는데 뉴스 보니까 수자원 공사 쪽하고 지자체하고 서로 떠넘기게 하고 있어요. 탁구공처럼 니들이 해야지.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야 그거 니들이 해야지. 니캉내캉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뭔 나라 꼴이 졸업하겠습니까? 정치인들이 다 아니 정치인들은 아니고 나라 관료들이 정신이 썩었는데. 예? 그럼 이거는 엄연히 말해서 수자원 공사 최고 높은 양반 책임입니다. 그 양반 아저 이 비가 이렇게 억수로 내리는데 집에서 편안하게 주무셨을 거예요. 이 농민들이 시민들이 댐 열어서 잠기거나 말거나 푹 잤겠지. 집에서 비가 내리는데 뭐 저녁 때 술 한잔 하시고 치킨 한 마리 뜯어 먹고 푹 잤겠지. 예? 수자원 공사의 최고 높으신 분이 24시간 보고를 받고 얘기를 하고 물을 관리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을 통제하라. 영화 제목으로 말하면 물을 통제하랍니다. 통제를 했어야 돼. 관리. 예? 그러면은 가뭄 들었을 때 대비해서 만든 댐을 물을 가두어 놨다가 비가 억수로 내릴 때 왜 그때 수문을 여냐고요. 비가 많이 올 것 같다. 일기예보 하시면 계속 다음 주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기예보 계속 해줬잖아요. 예? 계속 비 표시돼. 네이버에서 날씨 예보만 검색만 해도 다 비 내린다고 나왔어. 300mm, 500mm 이상의 비가 내린다고 얘기했고, 그럼 수자원 공사는 뭐 했어요? 비상근무 태세로 들어가서 물을 빨리 풀어냈어야지, 방류를. 비가 오기 전에 빨리 한 번에 쫙 밀어내면은 마을이 잠기니까 조금씩 계속 흘러서 계속, 결론은 뭐냐? 45일 동안 지금 거의 45일, 50일 가까이 비가 내렸는데요. 댐 문을 항상 열어놨어야 되는 거예요. 밑으로 물을 계속 흘러나가게 뺐어야 되는데 수문을 왜 닫아놨냐는 얘기예요. 닫아놨다가 비가 억수로 내릴 때 그때에 왜 수문을 열었냐 얘기야. 에? 타이밍을 시간을 잘못 맞춘 거죠. 그럼 시간을 잘 왜 못 맞췄느냐. 그게 수자원 공사에 이 댐에 연관되어 있는 그 직원들이 뭐 알겠습니까. 에? 그냥 열으라면 열고 내리라면 내리고 이때에 댐을 열어야 되는 건지 내려야 되는지 분간이 안 됐던 거죠. 구별을 못하고 제정신 못 차리고 시간을 못 맞추고 그냥 열어버린 거예요. 그 댐이 없었어도 엄청나게 빨간 물이 강물에 그냥 막 흘러내려가는 형국인데 거기다가 댐 물까지 합쳐졌으니 당연히 집이 수장이 되는 거지요. 아주 단순한 건데 그 단순한 거를 이 관리 지자체의 공무원들이, 제가 공무원을 욕을 또 합니다. 계속 공무원 타다 하잖아요. 마을 잠긴 거 공무원 탓입니다. 수자원 공사 제일 높은 양반이 뭐라고 부르는 거야? 에? 한번 좀 검색 좀 해보시오. 그 양반이 책임져야 돼요, 이거. 에? 문재인 대통령님이 뭐 물까지 뭐 관리하시겠습니까? 에? 지금 북한이랑도 아주 그냥 신경 쓸 것도 많고 핵이니 뭐니 뭐 신경 쓸 것도 많은데 물 난리 난 거 수자원 공사까지 뭐 문재인 대통령님이 거기까지 해야 돼요? 신경 쓸 것도 많은데 수자원 공사 제일 높은 양반, 예? 수자원 공사 최고 높은 직위 검색해 보셔. 그 양반이 책임져야 돼요. 예? 그럼 밑으로 보고를 했어야죠. 비가 계속해서 전화를 해야지. 여보세요? 수자원 공사 누구누구입니다. 회의를 해야죠. 요번에 장마가 계속해서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 미리 물을 좀 마을에 피해가 없도록 빨리 방류를 시켜서 빼놓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상근무 직원을 항상 24시간 잠재우지 마시고 인력 보충을 해서 항상 지켜주시기 바래요. 예, 아무 일 없이 안전태세에 대비 예, 전시 상황입니다. 엄청난 물이 지금 비가 온다고 하니까 각별히 긴장하시고 신경 쓰시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밤새느라고 고생은 하시겠지만 아무튼 교대 근무를 하면서라도 그 댐 관리를 충분히 해주시고 물은 충분히 방류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이 많은 비를 댐에서 가두어 놓고 보관할 수가 없으니 빨리 방류를 시키십시오. 그렇게 전화를 했어야 돼요. 물 빼라. 결론은 야, 전국에 있는 댐 관리하는 곳 전화해서 다 물 빨리 빼시오. 이렇게 해놨어야 돼요. 이거는 미리 예측을 해야죠. 예측.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댐문을 열어놔야지, 미리 열어야지요. 그 댐에다가 물을 뭐하러 그렇게 가두어놔, 담아놔, 뭐하러. 가뭄도 아닌데, 예? 그러고 가뭄 들 때도 아닌데, 가뭄 들어서 농사도 못 짓고 그러는 시대도 아닌데, 그 4대강을 뭐하러 만들었냐고요. 그렇잖아요. 쓸데없이 그거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